21일. FX가 AX이고, 자, A가 양수, A가 1이 아니다라고 되어있죠. 자, 여기에 대해서 F의 X 플러스 2는 2F의 X 플러스 1이랑 플러스 8FX랑 같다야 되는 거잖아. 오케이? 자, 미가상이할 때 F의 3의 값을 구해라 이런 말할 거다. 그럼 이거 갖다 대입하는 거지. 여기에서 요거 이제 X자리에 X 플러스를 들어간 거니까 A에다가 X 플러스 2지. 그 다음에 2에다가 곱하기 A의 X 플러스 1이지. 더하기 8에다가 A의 X지. 자, 여기서 얘네들을 여러분들이 A의 X 곱하기 A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2 곱하기 A의 X 곱하기 A라고 쓸 수 있고, 플러스 8A의 X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양변에다 AX가 있으니까 너희들 약분을 시킬 수 있는데, 약분을 시킬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양수일 때만 약분 시킬 때, 0이 아닐 때만 약분 시킬 수 있어. 그죠? 하나. 근데 이제 AX라는 것은 지수함수의 그래프에서 봤지만, 지역이 0보다 큰 부분이다, 이거. 그죠? 그렇기 때문에 0이 될 수가 없다고. 그래서 AX가 양수. 이므로. 그죠? 양변 나눠버리면 A의 제곱은 2 A 플러스 8이 된다. 양변 나눈 거야. 얘가 양수기 때문에 나눠도 된다는 뜻이겠지. 얘네? 그럼 이게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은 0이 되니까 2, 4, 8 아이가. 그죠? 어디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따라서 A는 4 또는 A는 마이너스 2이 된다. 그럼 A의 값을 구했는데 A가 뭐라고 했어? 양수라고 했지. A가 양수이므로 그죠? A는 얼마다? 4된다 라는 설명까지 가능해. 이래요. 그럼 A의 3의 값을 구했으니까 F의 X라는 것은 4의 X제곱이고, 따라서 F의 3은 4의 세제곱이라서 64된다는 얘기야. 됐죠? 오케이. 73쪽. 아, 73쪽에 13번. 자, 73번. y는 a의 2x 마이너스 4 플러스 3이고, a가 양수가 돼 있잖아. 이거 왜 질문할지 잘 모르겠대. 영훈아. 얘가 a 값이 관계없으려면 얘가 뭐 돼야 되는데? 될 수가 없겠다고. 얘가 1이면 A가 변하고 계속 변한다, 이거. 얘가 0일 때만 이거 A의 값에 관계없이 이 값이 전체가 A의 0제곱이 뭐 되는데? 1이 된다고. 예를 들어서 A의 뭐, 얘가 1이라 치면 A가 1이면 1되고 2되고 3되고 다 바뀌는 거야. A의 값이 되다 달라진다, 이거. A의 값에 관계없으려면 여기가 뭐 된다고? 0이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얘가 지수함수니까 이거는 어떤 거야? A 제곱에다가 x 마이너스 2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 플러스 3이래. 그럼 우리는 A 제곱 x의 그래프를 x 축방향으로 이만큼 y 축방향으로 3만큼 변하게 된 거야. 원래 이제 지수함수가 항상 기나는 점이 0, 몇이야? 0, 1 항상 기난다고. 근데 이게 x 축방향으로 이만큼, y 축방향으로 3만큼 변하게 되어 있으니까 x 축방향이 이만큼이 되면 2, y 축방향 3만큼이 되면 4 된다. 2, 4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야. 그래프로 생각하면. 오케이? 근데 뭐 대수형으로 생각하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있다라는 얘기 있네요. 그죠? 따라서 요거로 설명할 때는 이제 어떻게 할까? 그래프로 설명할게요. 일단 이것의 그래프는 y는 a 제곱의 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예요. 그래프 이다. y는 a제곱 x
의 그래프가 A의 값에 관계없이 몇 코마면 0,1을 지나므로 Y는 A, EX-3+3의 그래프는 A의 값에 관계없이 없이 6코마면 원래 0인데 0에다가 X축방향으로 2만큼이니까 2. 원래 이제 1이었는데 Y축방향으로 3만큼 변이 됩니다. 그래서 2,4를 넣는다. 이것을 2,4를 지난다. 답이 2,4를 넣는 얘기. 그래서 알파 5에서 곱해서 지금 8 되겠네요. 그죠? 2번. 하고요. 넘어갔어. 저기 뒤에 가면은 이제 우리가 82제 82번. 자, 82번 보면 fx가 자 얼마라고?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이고 gx라는 것이 a의 x라고 했을 때 x의 우리 1부터 4까지 해서 최대값, 최소값, 기록기는 27하고 m이라고 했을 때 m의 값을 구해라 이렇게 나와있네요. fx를 먼저 찾을 건데 fx는 이제 x-3의 제곱 마이너스 6 되겠네,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x가 마이너스 1하고 3, 아 이게 뭐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 해서 자, fx 그래프 아래로 보려고 하고 얘가 3이고 그죠? 그러면 여기 1이 어딨냐면은 1이 여기 바로 옆에 가 있고 두 칸 옆에 1 있고 4가 뭔데 여기 바로 옆에 4가 있다고 여기 최소값 여기 최대값이야 그죠? fx의 최대값이 1 넣었을 때 값이니까 얼마야? 4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2죠? 최소값은 fx의 최소값이 예, 3. x가 3일 때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6 된다, 그죠? 결국에는 여기 나와 있는 이 fx의 범위가 마이너스 6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저기, 이름 뭐야. 하고 싶은 거는, 네, gx라는 것이 a의 x인데, g의 fx를 얘기하는 거잖아. g의 fx를 얘기하는 거면 이게 a에다가 f의 x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알다시피 우리가 이 a의 값이 1보다 크냐 0하고 1 사이냐에 따라서 이게 최대값 최소값이 어떻게 되는지 결정된다고 요 범위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케이스를 나눠줘야 된다. 문제에서 범위 나와있나? a 범위 안 나와있다고 양수인 범위가 나와있으니까. 첫 번째 첫번째, 자 A가 1보다 클 때를 보자. 자, 그러면 FX가 뭐일 때? FX는 마이너스 2일 때 최대값이에요, 이제. 마이너스 2일 때 A의 FX의 최대값이 A의 마이너스 2 된다는 얘기. FX는 마이너스 6일 때 A의 fx의 최소값이 A의 마이너스 6 된다는 얘기.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게 최대값이 주어져 있잖아, 그제? 그럼 27이 됐으니까 그럼 A의 마이너스 2가 27 된다. 그러면 A의 제곱은 얼마 된다? 27분의 1 되는 거고 A는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 3분의 1이 된다. 근데 문제에서 A가 양수 1보다 크잖아. 이므로 성립하는 게 없겠지.
둘 다 1보다 작잖아. 그죠? 염수는 당연히 안 되고. 그죠? 1보다 큰으로 성립이 안 된다. 그럼 탈락이지, 뭐. 그죠? 그럼 두 번째 케이스가 가에 있다, 이런 얘기야. 두 번째 케이스는 A가 0하고 1 사이일 때. 를 보면, FX는 마이너스 2일 때, A의 FX의 최소값이 되는 거지. 제일 클 때 최소값이 되는 거니까. A의 마이너스 2 되고. FX는 마이너스 6일 때, A의 FX의 최대값이 A의 마이너스 6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우리 최대값이 마이너스, 최대값이 27이다, 그죠? 최대값이. 값이 27이므로 A의 마이너스 6이 27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A의 6제곱이 27분의 1 된다는 얘기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얘가 27이 3분의 1의 세제곱이거든? 그죠? 세제곱이니까 A의 제곱이 이제 3분의 1 되고 A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부터 3 된다는 얘기야. A가 0하고 1 사이니까 A라는 것이 3분의 1부터 3밖에 안 된다는 얘기. 형성립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최소값을 잡아야 돼. 요거 찾는 거죠. 그죠? 맞나? 그러면 small m은 small m은 A의 마이너스 2니까 얘가 A 제곱분의 1이 된다는 얘기고 A 제곱이 얼마냐면, 얘가 3분의 1이잖아. 그 전에 해봤지. 3분의 1이니까. 얘가 3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겠다. 최대값이 27, 최대값이 3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small m의 값이 3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이해돼요? 케이스 나눠서 해야지.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지수 함수의 활용에 방정식을 하고 부등식을 할 거다. 아, 얘기지. 지수 함수의 활용. 1번에 정신. 힘들어. 나 오늘 요새 일찍 안 자더만 오늘 그래 자고 있어. 어? 힘들어? 잘래? 아이씨, 안 속네. 안 돼, 이제. 어? 적응 다 했어. 형이 잘래? 아이씨, 안 돼. 야, 새끼라! 니는. 왜 또 어떻게 자고 있어? 이렇게 앉아있잖아. 허리가 지금 굳는단 말이야. 그럼 키도 안 크고 어떻게 된 줄 알아? 나처럼 돼. 뭐가 있어? 꾸준하게 이래. 됐나? 거북이처럼. 이렇게 되고 싶어? 되고 싶다고? 그렇게 있어. 그래서 지나지. 지금 갑자기 이 왜 꼿꼿하게 세요? 오케이. 내처럼 되기 싫구나. 이거 봐요, 아재. 아재 이렇게 세서 운명이. 갑자기 막 세우는 소리. 짜증나네. 맞지? 니네 주말에 그 저거 로그 함수 좀 들어야 돼. 내일 하고 나가지고. 주말에 내일 아니지? 내일 하고 뭐야? 토요일 날 하고 나가 2시간 수업한다 이거. 네. 그때 강의를 하나 듣고 뭐. 그 다음 좀 수정하고 해야 합니다. 알지? 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어쩔 수가 없다. 또 지금. 왜냐면 뒤에 이제 로그 끝나면 로그 함수 하는데 로그 모르면 수업 못 들을 거야 이거. 그러면 이제 퇴원해야 된다 이거.
괜찮아. 같이 가야 되니까. 너 우리 사람은 아니네. 아니에요. 안 살았나? 싸우지 말고. 쌤, 너 하도 많이 싸워가지고. 진짜. 쌤은 일주일에 한 세 번씩 싸웠거든. 왜냐면, 쌤 키가 작고, 몸 그때는 엄청, 지금 좀 약간 되지지만, 근데 엄청 말랐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시비건다, 이거. 근데 내 속 깡다운 쪽이 있거든. 가만 갖고 있지 않잖아. 그럼 맨날 싸웠어. 짜증나게 이길 때까지 쉬는 시간에 싸우고 소시랑 앉아있다가 쉬는 시간에 쌤 나가자마자 다시 또 싸우고 한 3교시 정도까지 계속 싸우거든. 그럼 이제 친구 한국으로 가는 거야. 그럼 이제 그만 싸우는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요즘에 이렇게 요즘에 학교에 싸우면 학폭이 열리고 그냥 이렇게까지 안 하나? 잘 안 싸우는 애들이 우리 때는 맨날 싸우는 거야. 제시형, 막 구경한다, 이거. 가가지고. 막, 야, 그거 하면 또 알림이 되게 있거든, 한 번씩. 가면. 야, 3번 싸운다, 싸운다, 막, 이러고. 3번, 와, 이러고, 와, 올려가지고. 싸우면. 그 많이 나. 자. 첫 번째. 지수에 미수가 있는 방정식과 지수함수의 관계라고 돼. 지수에 미지수. 수가 있는 방정식과 식과 지수함수의 관계. 관계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자, 뭐냐면 A가 양수고 그죠? A가 1이 아닌데 네, A에다가 X1하고 A에다가 X2하고 같으면 뭐냐면 X1하고 X2하고 같을 수밖에 없어. 이해됨? 왜일까? 그치. 1대1 함수기 때문에, 그, x, 요 두 개가 x1하고 x2하고 다르면, 만약에 얘가 다르다면 어떻게 되겠어? 요게 같아질 수가 없어요. 1대1 함수기 때문에. 1이 생겼다, 얘가. x1하고 x2하고 다르면 함수값이 같아질 수가 없다고. ax의 그래프에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 그래서 이제 얘 두 개가, 요 같아지면은 자동적으로 x1하고 x2하고 같아진다. 하필 X1하고 X2 다르고 같으면 당연히 뭐 위에 밑에 같은 게 똑같은 숫자 될 거니까 하나 진행으로 이해되어 무슨 말인지 뭐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대1 대응으로 이제 이렇게 딱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왜냐면 이런 걸 있을 수 있잖아. 만약에 2차함수 같은 거 생각하면은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2라도 이 함수값이 같아질 수 있거든. 2차함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얘 1대1 함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생길 수가 없어서 그래서 자연적으로 요거 되면 요거 딱 한 개 딱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쉽단 얘기야. 아니 두 개 있으면 두 개 쳐봐야 한다 이거 똑같은 얘기를 쳐야 된다. 이거는 그냥 간단한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알면 됐다.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거는 뭐냐면 지수 또는 밑에 미지수가 있는 방정식의 풀이라고 돼 있어. 이거는 문제 유형들이야. 빛을 같게 할 수 있을 때, 반복될 때, 지수가 같을 때, 밑에도 지수가 있을 때 이렇게 돼 있는 문제 유형들이니까 뒤에 선생님 예제를 보면서 유형들을 선생님이 설명할 거야. 오케이? 예제 13번을 보자. 예제 13번. 1번에 뭐냐면 2에 x제곱 마이너스 3 4의 x잖아. 요 문제의 유형은 뭐냐 하면 2하고 4는 관계가 있다고. 거듭제곱 지수법칙에서 그죠? 4라는 게 2의 제곱이니까 그지? 그 밑이 같게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밑이 같으면 뭐만 비교하면 돼? 아까 전에처럼 지수만 비교하면 되네.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2의 x제곱 마이너스 3은 2의 2x라고 쓸 수 있지.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됐으면 결국엔 뭐가? 밑이 같기 때문에 세수끼리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따라서 x제곱 빼기 3은 2x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정리하면 x제곱 빼기 2x 빼기 3은 0이잖아. 1, 3 하면 어디 마이너스 여기 있지. 따라서 x는 얼마? 마이너스 1 또는 x는 얼마? 3 된다 이런 거예요. 실제로 여기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값도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냐? a에 마이너스 여기 넣으면 되겠지. 마이너스 2 되고 여기도 x에 마이너스 2 되는 2에 마이너스 2 되는 거니까 똑같아진다는 얘기예요. 얘도 똑같아지는 거. 이런 생각을 주세요. 막 하나밖에 없는데 두 개가 다르 나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요거하고 요거가 같게 되는 게 하나밖에 없다는 거지. 요거하고 요거 같게 됐을 때 이차방정식인 거 그런 두 개가 나올 수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된다는 얘기고 이번 문제는 뭐예요? 요 제일 쉬운 유형이다. 근데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거 2x제곱 빼기 6x는 9분의 1에다가 x 마이너스 8 돼 있잖아. 요것도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는 3에 2x제곱 마이너스 6x 감안하고 얘는 뭐냐 하면 9분의 1이 3에 마이너스 2제곱이거든? 이거에다가 x 마이너스 8 돼 있으니까 3에 2x제곱 마이너스 6은 6x는 3에 마이너스 2x 686 된다. 그럼 결국에는 뭐가 되는데 2x제곱 마이너스 6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6 된다는 얘기야. 그럼 넘어가면 뭐가 돼?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6은 0이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0이 된다. 여기 2, 4, 8 되면서 어디와 여기 마이너스 따라서 x는 4 또는 x는 마이너스 2 된다는 얘기야. 됐어요? 그래서 답이 둘 다가 되겠다라는 얘기. 나중에 로그 방정식 같은 거 볼 때는 이 조건, 저 조건 따져가지고 우리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을 제외시키는데 여기 지수 방정식에서는 정의형이 실수 전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되는 것들이 여러 개 나와도 별 신경 안 써도 되는 얘기야. 오케이? 넘어가. 그 다음에 3번. 4분의 3이 얼마야? x제곱 플러스 3x는 3분의 4에다가 2x 플러스 6이라고 돼있잖아. 오케이? 근데 4분의 3하고 3분의 4는 뭐 역수관계잖아. 그지? 그래서 얘도 밑을 갖게 만들 수가 있는 거야. 3x고 여기는 뭐가 된다고? 4분의 3에 마이너스 1제곱 되는 거잖아. 역수니까. 그제? 그래서 여기가 2x 플러스 6 되니까 4분의 3에다가 x제곱 플러스 3x는 요거 요거 곱하니까 4분의 3에다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x제곱 플러스 3x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이 되고 이항 시키니까 이것이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은 0이 되잖아. 오케이? 그럼 얘가 이제 뭔데? 뭐 보여? 2, 3, 6 되네. 그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 또는 x는 마이너스 3 된다. 라고까지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한 얘기야. 오케이? 왜 웃는데? 오케이? 아, 신호 죽이는 나중에 또. 왜 그러는데? 도대체 나한테. 쟤 싫어하나? 그럼, 경호아. 어? 솔직히 나한테. 싫어하는 게 아니라 경호인데. 자. 14번. 그, 혐오까지는 좀 참을 수 있는데 극혐은 못 참는다. 극혐까지는 아니야. 혐오까지는 맞는 것네. 거기 걸렸네. 혐오까지는 맞는 것네 지금. 거기 갖다가 하는 거 보니까. 아, 나 새끼. 자, 그다음 보자. 14번 문제는 뭐 이제 뭐 뭐예요, 문제? 어디냐면 거듭제곱 형태가 치환할 수 있는 걸로 여러 개가 이제 반복되게 보이는 거야. 9 곱하기 2의 x 플러스 2 플러스 32는 0 이렇게 된다고.
그럼 얘가 뭐냐 하면 4 곱하기 2의 2x지 빼기 요 얘들아 한번 봐. 여기 붙어있는 요거 있죠 그죠? 플러스 2 얘 따로 쓸 수 있잖아. 그래서 얘를 따로 쓰면 9 곱하기 얘가 2의 제곱 곱하기 2x라 쓸 수 있잖아. 일부러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 한 번 더 적는 거다. 내가 몰라서 내가 한 번 더 적는 게 아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여러 개가 나오니까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한다? 2의 x를 t라 하자. 시간을 했잖아. 그죠? 그럼 속담이잖아. 어떤 속담이지? 어떤 속담이야? 그렇지, 호랑이.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그치? 문자는 사라지면서 어떤 범위를 남기는 거야. 그죠? 그러면 2x를 t로 뒀으니까 t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 양수지. 특별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2x의 시역제곱이 되는 거다. 그죠? 그래서 t가 양수 되는 거야. 재밌잖아. 아 맞다. 그때 뭐 숙제 냈던 것 같은데. 화학이 뭐 재밌는 이유가 그런 숙제 되지 않나? 아니 내 기억이야. 내기 냈지 내가. 위대한 이유를 써야 위대한 이유를 써야 아 맞지. 화학이 위대한 이유. 수학이 더 위대한 걸로. 아, 수학이 더 위대한 걸로, 그, 끝나버렸구나. 위대하기는 수학이 더 위대한데, 재밌기는 과학이 재밌을 수 있잖아요. 아, 그렇게 쓰려나? 쌤 좀 필요한데? 좀 더. 아, 이거 왜 불편하지? 살쪘으니까? 살쪘으면 안 된다. 혹시 좀 이상해. 어쩌라면. t랑 2잖아. t로 두는 게 뭐야, 이제? 네, 왜냐면 이게 이제 t 제곱이잖아. 2x가 tx의 제곱이니까. 아, 2x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이거랑 하자. 하자 해놓고, 어떻게? 4t 제곱. 마이너스 4구 36t. 플러스 32는 0이야. 4로 나눠주니까 t 제곱 마이너스 4구 36이니까 9t. 플러스 8. 0이다. 1, 8이고 마마다 이제 하나 따라서 t는 얼마? 1 또는 t는 8 된다는 얘기야. 그럼 2x제곱이 1이고 2x제곱이 8 된다. 따라서 x는 얼마? 0 하나 그 다음에 또는 x는 얼마? 3 되겠네. 얘가 2의 제곱이니까 됐어요? 그래서 0하고 3이 답 된다는 얘기.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나왔을 때 하나가 만약에 예를 들어 음수 나왔다. 그럼 요거에 의해서 버려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음수가 나올 수 있잖아. 이게 두 개 나왔으니까. 음수가 나오면 t가 양수이기 때문에 버리고, 양수인 건 가지고 된다. 이 말이야. 오케이. 기본에 다 했어? 하나. 사각형 다 했어? 좀 남아있어. 아, 남아있어? 얘는 사각형 하고 있어? 차고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이게. 여기 일단 된다는 자체가 머리가 지금 무겁다는 뜻이거든. 잠이 온다는 거지. 맞지? 선생님도 학교 다닐 때 해봤거든. 일단 한 순간 잠이 온다고. 되는 순간 수면제 같은 거거든. 되잖아. 바로 잠든다 이렇게. 좋아. 선생님 얘기하는데 뭐 안 듣잖아. 자고 있다. 선생님, 옛날 훈련이 돼가지고, 자면서도 손을 움직이는 이렇게 연습이 있었거든? 이 자잖아, 이렇게. 어, 이 자잖아. 손 이렇게 움직이는 연습을 해놨어. 선생님이 자는지 몰라. 이러고 있으니까. 그잖아. 연습을 하라고. 어? 기가 막혀야 돼, 진짜. 자, 그 다음에. 15번. 아, 연습했는 거 여기서 써보면 안 된대. 그거는 안 된다. 알겠지? 기원아? 좋아. 안 된다. 이제 15번. 15번. 뭐, 여기도 마찬가지지, 그죠? 자, 9x 빼기 3x 플러스 1. 플러스 1은 0이라고 나와있다. 얘의 두 근을 알파베타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 이거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는 얘기는, 알파가, x가 알파일 때, x가 베타일 때 근이라는 얘기다. 그죠? 그러면 선생님이, 얘를 치환을 해서 쓸 건데, 3x 빼기 3 곱하기 3x로 바뀔 거고, 플러스 1은 0.
그럼 3x를 t랑 하자. 어, t 양수 안 적었다. 하자.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t의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3은 0이지? 아, 1인데. 0이지. 2야. 시원한 거에 대해서 알겠어. 그럼 얘의 두 번이 알파 베타가 아니잖아. x값이 알파, x값이 베타일 때 근이잖아. 얘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기역의 두 근이 알파 베타 이므로, 그죠? 니은의 두 근이 어떻게? 3의 알파, 3의 베타다. 이렇게. 이해돼? 재밌잖아. 과학보다. 이봐. 응. 과학이 재밌어, 수학이 재밌어. 솔직하게 얘기해. 네. 다 이해해. 대인배라서. 이 새끼. 표정 뭐야, 이거. 뭔 소리? 이런 표정인데. 어? 쌤 대인배라서 다 이해한다고. 화학이 재밌어, 수학이 재밌어. 아니, 그냥 질문이 궁금해서 아이들의 생각이 어떤지. 쌤 나름대로 통계적 자료를 보고 있는 거지. 생각을 안 해봐. 안 해봤어? 둘 다 재미없는 거구나. 오케이. 확인. 얘는 수학이 됐지, 지난 시간에. 둘 다 실패했었나? 이 새끼야. 자,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제? 그니까, 여기에다가, x자리에 알파를 넣으면 근이고, 여기다가, 그 이름 뭐고, 베타를 넣으면 근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3x를 알파라고 했잖아. 아니, 3x를 t라고 했잖아. 그 여기 x에다가 알파 들어가는 게 t 한 개가 되는 거고, x에다가 베타 들어가는 게 t 또 한 개가 되는 거니까, 니은의 두 근이 3의 알파고 3의 베타 된다는 게, 이게 이제 아이디어란 말이야. 이해되나? 그러면, 이제, 니은에서, 근과 개수와의 관계.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 그냥 3의 알파,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어. 그러면, 우리 지수끼리 더해줘야 되는 거니까 곱하기로 표현을 되겠지? 3의 베타가 이제 1 된다는 얘기야. 근과 개수와의 관계. 그치? A분의 C. 오케이? 그럼 결국에는 3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다.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였다? 0이 된 말이야. 0. 0. 이제 16번. 여기 네. 시험 한 달로 깨워봤지? 네. 11월 28일 됐나? 21일. 21일이가. 네. 흑형이네, 진짜. 생각할 수, 내가 학교 오면 생각할 수록 스트레스 받는다. 둘이 그냥 같이 촬영하면 안 돼, 지금? 쌤 옮겨줄게, 우리 집으로 주소 옮겨줄게. 어? 그래 해가지고. 어? 이제 16번. 자, 이거는 뭐냐 하면, 이런 거야. x 플러스 2의 x 제곱. 3의 x 제곱. 이거, x가 반. 반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를 얘기하는 거야. 7이 양수인 거를 생각하는 거겠지.
편도 아니고. 이거 다른 두 얘기, 그죠? 자, 그 다음에. 일단 애들이 이게 답을 이제, 그, 뭐라고 저 생각하겠어? 어, 이 두 개 같아야 되네? 그럼 뭐가 같으면 되겠어? 얘가 뭐 되면 돼? 그치, 얘가 3 되면 이제 둘이 같아지잖아. 맞아? 그거는 얘를 잘 찾아. 다른 거 한 개 더 있어. 뭘까? 뭘까? 왜 근데? 안 지러웠어. 싫었어. 안 싫어서 건지는 거 아니야. 1인 1샷으로 해. 매일. 의심하지 마. 1일 샤워해? 2샤워. 2샤워야? 이런 일 때문에 물 부족과 되는 거야. 나도 2샤워 하고 싶지. 하지만 선생님이 우리나라가 유엔이 저는 물 부족국가거든. 그것 때문에 선생님 참고 안 하는 거잖아. 어? 그것만 해. 알겠어? 한 번은 이제 계곡 같은 데 가서 한번 하고. 여름에는 이샤워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아, 뭐야. 그, 뭔데? 하나 더는 뭔데? 저기랑. 뭐가? 그렇지. 지수가 같은 상황이잖아. 그치? 똑같은 상황이니까 얘하고 얘가 연배버리면 밑이 다르더라도 상관이 없어져버리는 거지. 무료 사실인데, 그죠? 맞나? 그래서 첫 번째. 첫 번째, 위치 같을 때. 그래서, x 플러스 2가 3 되는. 그래서, x는 1 되면 되겠네. 그죠? 두 번째. 지수가 0일 때.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야 한다. 위치 미지수가 됐을 때는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야 한다는 얘기야. 지수가 0일 때를 생각하니까, x는 0이다. 이 말이야. 그죠? 따라서, x는 1, 또는 x는 0. 두 개 다 답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x 빼기 2에, 아, 3이구나. x 빼기 3에, x 플러스 2. 네. x 빼기 3에, x 제곱 마이너스 4. x가 3보다 크다. 미치 양평 것을 하는 거야. 그죠? 그럼 이제 미치 같다, 이거. 그죠? 맞나? 첫 번째 뭐냐면, 지수가 같아도 되잖아. 위치 같으니까. 그러면, x 플러스 2는 x 제곱 마이너스 4잖아. 그죠? 그럼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이 돼. 2, 3, 6이면 어디야? 마이너스. 그럼 x는 3 또는 x는 마이너스 2다. 두 번째는 뭔데? 잠깐만. 근데 x가 3보다 크다 그래? 둘 다 3보다 안 되잖아요. 이므로 손이 많았다는 얘기야, 여기나.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전제는 안 되는 거다. 오케이? 그럼 이제 뭐 있대? 두 번째는 뭐가 있겠어? 어? 그니까, 위치? 뭐 됐을 때? 1 됐는데. 지수가 다르지만, 위치 1이 딱 돼버리면 뭐가 되는데? 지수가 달라도 같아질 수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거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지수가 1일, 이거 좀 미묘한 색깔 좀 넣자. 지수가 1일 때를 생각하자. 미치, 됐네. 별로였다. 어? 이제 하지. 별로였어? 별로였냐고. 하지 말라고? 그냥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자, 밑이 1일 때. 그러면 이제 뭐가 되나? x 빼기 3이 1 되는 거야. x는 뭐다? 4. 그래서 y 1번하고 2번에서 x는 4만 된다. 자, 17번.
순서에 하는 과자에 그 다음에 연립 방정식이래요. 네. 이게 17번. 2x 플러스 3의 y 플러스 1은 13이고 2x 플러스 1 빼기 3의 y는 얼마? 5 된다고 했지. x는 알파, x는 베타, y는 베타라 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해야 해. 다른 형태다 이거죠. 그래서 일단 치환을 할 건데 뭘 x로 통될까 얘들아? 라지 x로. 2x 제곱을 라지 x. 3의 y 제곱을 y 제곱을 라지 y로 두는 거야. 그래서 x가 양수고 y도 양수. y 대 그것이 좀 이상한데 y죠. 그럼 얘가 지금 뭐야? x지? 3y지? 13. 얘가 2x지? 마이너스 라지 y는 5는 기하고 니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잘해야 되는 거야. 3의 y인데, 지금 3의 y가 아니라 3의 y 플러스 1인데요. 플러스 1은 밖에 떼서 곱하기를 만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기역에다가 더하기, 니은 곱하기 3 하면 되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다 3 곱했으니까 3x, 6x고 x니까 7x. 그 다음 3 곱하니까 마이너스 3하니까 0되고 3 곱하니까 15다 그래? 15 더하기 13이니까 28이가 라지 x는 4. 이제 라지 y는 얼마야 그러면? x가 4니까 2, 4, 8이니까 y는 3되네 그죠? 네. 원래 그걸 보려면 2x가 4 3의 y가 3된다 따라서 x는 2 y는 1이라고 딱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면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왜? 어? 모르는 게 있다고? 모르면 안 되지. 모르지, 몰라, 지. 직사, 평사가 직사각형 되는 조건 뭐야? 응? 대학생 기기 같은 거, 첫 번째, 또. 어? 내각형. 직각형. 그치, 내각형 직각형. 반대냐? 근데 이 평사잖아, 저는. 그치? 그럼 이제 대각선 두 개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럼 한 대각이 90도 되는 거야, 이거. 한 대각이 90도 되려면 뭔데? 얘하고 얘하고 같은 거 되겠는데. 원래 이 두 개 더하면 몇 도야? 두 개 더하면 몇 도야? 그치? 근데 이 두 개가 화사거리 못한 게 뭐예요? 90도. 그걸 설명해야지. 하고 되는 걸 설명해야지. 네. 응.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지. 넘어가서. 이제 18. 니 오늘 왜 또 신호 안 줬노? 네? 신호를 왜 안 줬냐고. 선생님 가셔. 무조건 선생님 핑계대고. 어? 니 잘못 하나 없지? 항상. 아, 진짜. 됐어. 간다이. 18번. 어떤 세균 한 마리를 플라스크에 배양하면 x 시간 후 ax 마리로 증식한다. 그죠? 그럼 세균 10마리를 플라스크에 배양했을 때 3시간 후 80마리가 되었다. 이런 얘기네. 맞나? 그러면 그 3시간 후 10 원래 10마리였는데 얘가 한 마리당 ax로 증가하니까 A의 3제곱 이렇게 하니까 얘가 얼마 된다고? 80이었나? 80마리가 됐다. 지금 80 됐다. 따라서 A의 3제곱은 8. 그럼 A는 얼마다? 2밖에 안 되겠네.
찾는 거지. 그 다음에 세균 10마리가 얼마? 2560마리 된다. 그러면 몇 시간 후? T시간 후. T시간 후 세균 10마리가 2560마리, 60마리가 된다고 하자. 오케이? 그러면 예, 2의 t제곱은 곱하기 10은 2560 된다. 그럼 2의 t제곱은 256이다. 256은 2의 8제곱이다. 따라서 t는 8 된다. 결국에 답 뭐라고? 8시간. 라고 적으면 되겠지. 간단하지? 어렵지? 아니, 아니, 아니 하지. 맞으면 봐봐. 왜 다쳤어? 어? 그게. 누가 걸었는데? 아. 친구들이? 싸웠어? 장난치다고? 장난치지 마. 친구를 납치 않는다니까? 이거 친구의 애가 어딨잖아. 친구 있으니까 대해서 다쳤잖아. 아, 제가 친구 없었잖아? 안 다치잖아. 친구 도움이 안 돼요. 살면서 없애야 한다, 이거 다. 공부하는데 말이 안 되잖아. 세계에 이거 TV에 나오고 오는 바람 사기 당한 거에 90% 전부 친구가 당했다고. 알겠어? 오늘 집에 갈 때, 가족으로 전부 다, 친구 끌어안 되겠어? 어? 오늘부터 니랑 절교다. 일단 해가지고. 준비 알겠어? 아니, 손 안 다쳤잖아! 아프잖아, 봐라. 상처 입고. 그죠? 마을 상처도 입고. 친구 애초에 없었는데. 친구를 주장해. 얘를 친구로 둬. 얘는 친하게 지내도 니한테 해를 입히려. 알겠어? 한 개 더 주자면, 쌤. 알겠어? 이렇게 하면 되잖아. 다 없애! 도움이 하나도 된다, 이거. 확인하네, 잠시만에. 지금 어땠는지. 알겠어? 나 봐봤지. 무등식 할 때. 아니, 덥지. 누구야, 그런가? 무등식. 지금 쌤 어떻게 돼? 쌤 어떻게 돼? 한 달 더 하지. 그럼 그거 해야겠다, 지금. 니는 앞에 거 하고. 그죠? 쟤 지금 받아야 되고. 오케이? 쟤 좀 해야 되니까. 요거 남편하고. 숙제랑 숙제가 적어줄게, 먼저. 아니다, 숙제랑 숙제 남편 적어줄게. 오케이? 오케이. 니는 뭐 하냐면, 쌤을 꺼내가지고, 쌤은 니 어디 그리노? 한 달은 다 끝나있지? 앞에 지수. 왜냐면 수업을 다 안 들었으니까. 근데 그죠? 그 지수도 덜 들었는데 로고를 들었구나. 지수를 덜 들었구나. 지수 한 번 더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수 한 번 더 들어야 돼. 지수를 들어야지. 지금 지수를 들어. 지금요? 어. 됐다. 오케이? 잠깐만 내려봐.